대학 건물 옆 수풀 속에 수십 마리의 벌떼가 모여듭니다. 토종 말벌보다 공격성은 물론 독성도 500배 이상 강하다는 외래종 등검은 말벌입니다. 보호복을 입은 119 구조대원이 살충제와 비닐을 이용해 100우공만한 벌집을 떼어내는 데 성공합니다. 활동량이 왕성해가지고 거의 뭐 하루 10건 이상? 그 정도 이상으로. 이 소방서 구조대에 하루 동안 들어온 신고는 56건. 이 가운데 9건이 벌집 제거 출동일 만큼 관련 신고는 늘고 있습니다. 해마다 주로 장마가 끝난 뒤 말벌의 번식이 왕성해지는 7, 8, 9월에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. 벌 쏘임 사고 역시 10건 중 6건이 여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벌집을 태워 없애려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